그날 오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디론가 바쁘게 차를 몰고 가는 점순 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원장님 기다리시지. 도착한 곳은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한 병원. 점순 씨는 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정재심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원래는 함께 병원에 와야 하는데 어머니와의 외출이 길어진 탓에 지각을 하고 말았죠. 여기 이쪽 어깨만 아프신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데는 좀 청만 해요?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런데 다이도 그래서. 근데 왜 똥집이 그거 하나만 해줄게요? 갑중이. 아, 여기구나. 1년 전부터 노인 돌보미로 활동 중인 점순 씨.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일을 해도 되는지 걱정도 많았지만 이 일을 누구보다 더 좋아해주고 응원해준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음식 참 맛있다. 맛있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맛있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맛없다 생각하면 맛이 없어. 드시는 분에 달렸어.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재심 할머니 앞에서 괜한 엄살을 부려보는 점순 씨. 점순 씨가 재심 할머니를 만난 건 3개월 전. 허리 수술로 몸이 불편해진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점순 씨. 지금 어디로 이렇게 갑자기 막 뛰어가세요? 에, 동현마트에 가요. 왜요?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사러 가시는 거예요? 네, 두부 사러 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수십 년 경력의 주부라고 별 수 있나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국이 완성됐습니다. 솜씨는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어르신께 따뜻한 한 끼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 점순 씨. 그저 그래요? 자식들이 먼데 계시던가 안 계셔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 계속 살면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지.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친구도 되고 부족한 걸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참 좋고 유익한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아픈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말 못할 마음들을 알게 된 거죠. 일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거기 가 계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다리부터 주무르는 점순 씨. 딱딱하게 굳은 어머니의 다리를 점순 씨는 매일 매만져줍니다. 마사지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TV 드라마에 푹 빠지셨네요. 그러면 연속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쁜 놈인데. 그 아들로 사정 시키고 시킬 상발라. 아니 그랬으면 죽었어요? 사이는 그냥 내쫓아. 드라마 얘기만 나왔다면 어? 목소리가 커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속상하잖아. 아무리 좀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뭐. 아니 나쁜 짓 나쁘게 했어도 좀 그래도 딱하잖아. 그러게 그래도 안 받다.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수다를 풀어내는 어머니. 이 시간이 어머니는 가장 즐겁습니다. 사정을 시켜야 되는데 좋고 말고요. 만나 사태 걸만 바라보는데. 그래 시간 보고 올 때 됐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쉬는가 싶더니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점순 씨. 마당 한가운데 작은 공사장을 마련한 듯 일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한데요. 오풍이 좀 있어가지고 벽을 다시 헐고 짜는 거예요. 이제 하루 다 오다고 이제 며칠 걸렸는가 기억이 안 나네.
인부를 써도 좋으련만 손수 집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점순 씨. 그런데도 점순 씨는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틈새 구석구석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까지 깨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곤 믿겨지지 않죠. 점순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사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외풍이 심해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 벽을 튼튼히 만들어 올겨울 어머니를 따뜻하게 모실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 오늘도. 예. 일을 나갔던 남편 동건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비닐봉투에 넣어두었던 과자를 꺼내는 어머니. 아, 과자? 과자 좋아. 아이고, 과자인데 거요 이거 다. 아이고. 아직도 엄마한테 과자를. 나는 과자 준다니까요.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는 어머니 드셔야지. 하나는 아들은 어떻게 해? 50이 넘은 아들인데도 어머니에겐 아직도 어린 아들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엄마가 볼 때는 애기죠. 난도 맨날 뭐 어린 거지 마음이 들어가지. 엄마라고 불러지 어머니라고는 안 불러봐요. 그냥 엄마 그냥 뭐 편하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보다 엄마가 훨씬 낫더라고. 지금 먹고 옷 갈아입는 것도 잊은 채 동건 씨는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 이 작은 행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아내 점순 씨의 역할이 컸다고 하네요. 그때 나이 뭐 한 32살이나 먹었나 한 살이나 먹었나 그랬어요. 아버님 때 뭐 치매 걸리갖고 그때가 참 고맙더라고요. 보육시키는 게 나는 그게 최고 감동이에요. 저기서 식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것만큼은 밤에 제가 못하는 걸 했으니까. 30년 동안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와준 아내. 동건 씨는 그런 아내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결혼하고 서른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하반신 마비로 쓰러지고 시아버지마저 중풍과 치매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 그런 마음을 알아버린 걸까요? 시아버지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의 죽음은 점순 씨에게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 꽃은 까투리 복숭이라고 산에서 제대로 난 거라 얘네 꽃이야 복숭이. 까투리 복숭이. 모처럼 시간이 난 오후. 어머니와 점순 씨가 꽃 구경을 나섰습니다. 꽃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만큼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직 피지 않은 꽃이 많은데도 어머니의 눈에는 예쁘게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 이쁘다. 순전히 그거네. 응? 순전히 꽃이야. 순전히 꽃이야. 20년간 자신의 다리가 되고 두 팔이 되어준 며느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인 어머니. 미안한 마음을 어디다 다 말을 해요. 바빠서 막 이리나 본대고 저리나 본대도 그거 한 가지 못 거들어주고. 많이 거들어주잖아요. 네. 나물도 따듬어주고 빨래도 해주지. 아이고 그까짓게 거들어주는 게요. 아 그만하면 충분하지. 만약에 그것도 못하시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 묶어놔야지 나를. 나가지도 못하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프지만 애써 가벼운 농담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는 점순 씨. 앞으로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요. 오래오래 100살 채우세요. 아이고. 아멘 하셔야지. 그럼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할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살면 더 애매기잖아.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 예. 앞으로는 미안하게 안 할게.
미안하다고 하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럴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온 여자나.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찬게를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와. 늘 커다랗던 어머니가 어느 날 작은 아이가 되어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이제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된 두 사람. 걷다가 보면 언젠간 길 끝에 다다른 날도 올 겁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점순 씨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될 겁니다.